앞서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국민적 관심사는 뭐 윤추 대회전이다, 대전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수사 지휘권 문제가 지금 최대 현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꼭 정치권뿐만 아니라 검찰 내에서는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3.1 검사장 회의 결과로 보면은 검심은 모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오후에 대검에서 짤막한 그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요약을 해갖고 검사장 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도자료 내고 법무부에도 또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하나는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게 옳다는 거고, 장관이 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배제한 것은 위법 부당하는 하다는 거고, 그 문제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취와 연계될 필요는 없다. 이세 가지 같은데. 그런데 지금 원래 이 검사장 회의가 끝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또 관측은 윤 총장이 그에 대한 입장을 곧 표명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장고에 들어가 버렸어요. 의외로. 또윤 총장으로서는 정무적 감각을 발휘한 것 같아요. 지금 윤 총장이 생각하고 있는 뭐 어떤 전략이랄까? 이런 거 어떤 것 같을까요? 우선 이제 그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일단 의견을 모았고, 그 의견이 이제 합쳐진 취합된 내용들을 일단 법무부에 보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기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근데 입장 표명의 대부분 추미애 장관의 이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한 반대일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부당하다.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또 일단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기 항명 때문에, 논란으로 그렇죠. 이게 엉뚱한 본질이 프레임이 짜여지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검사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그 집단적 지혜의 최종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까지만 해서 공을 넘기고, 법무장관의 그렇네요. 또그 다음에 처분을 기다리는 방식이 일단 정무적으로는 괜찮지 않습니까? 명분도 있고 그렇죠. 송구르게 일단 그렇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이미 전달하면서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그렇지만 행태로는 대드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내가 의견은 고심하겠다. 이런 거니까 한번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공을 넘긴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추 장관이 그 검사장에 나왔던 집단적 결론을 보고 또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지만, 물론 또더 다시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언론에 나온 건뭐 감찰권을 발동할지 뭐 징계를 할지 모르겠다는데, 오히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디 뭐 페북에다 올렸습니다만, 옛날에 지금 우리 586 운동권들이 좋아하는 전대엽 진군가라고 있습니다. 전대엽 진군가의 가사가 항상 그게 있어요.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설 때까지. 이런 게 있어요.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더 쳐라.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설 때까지 쳐다오. 이렇게 기다리는 형국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만약 이 다음 수순으로 진짜 뭐또 다른 지휘권을 발동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들어가거나 뭐 감찰 감찰 논의를 들어가, 들어가. 이러면 뭐 윤석열 총장은 두드려 맞는 형국이니까. 여론전에서도 충분히 충분히 승산이 있지 승산이 있고, 않습니까? 다음에 이미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여론들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행태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갖고 좀 숙고를 하는 모습 자체가 윤 총장도 정면 충돌보다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수사 자문단을 하지 말라는 게 일단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검사장에서 나왔던 결론은 그렇지만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건 이건 검찰총장에 대한 이건 배제이기 때문에 직무를,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추 장관이 그 검찰청법 8조에 나오는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 지휘한다는 조항은 정확히 그 검찰청법의 취지를 보면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두 직급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죠. 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검사하고 검찰총장만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에 대한 검사 동일 처치에 따라서 검사에 대해서 지청장이, 지청장에 대해서 검사장이, 검사장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지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휘하면 검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검찰청법 6조 7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이 8조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라라고 규정한 거냐면 가급적 지휘하지 말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권력의 절제를 명시한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 말을 갖다가 시시콜콜하게 내가 하는 걸다 들어.
이런 뭐하러 검찰총장에 있습니까? 법무총장 하면 되지. 그러네. 법무장관하고 총장하고 합쳐갖고 법무총장하면 딱 맞네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추미애 장관이 판사를 그만둔 지가 오래돼서 아마 법적 전문성 지식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조항을 잘 보세요. 그건 권력을 권한을 쓰지 말라는 절제 조항입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이제 오래돼서 그렇다지만 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제 그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고. 아, 이해적이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실력이 없어. 그 사람은 제가 서울대 교수라는 게 정말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징크스가 서울대 목과 교수로 간 사람들 되게 실력 없는 사람들이 가요. 제가 서울대 교수 못 간 탓도 있지만 실력이 있어서 못 간 겁니다. 근데 정말 조국 전 장관은 그런 실력으로 서울대에서 형법을 그 강의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이의제기권도 정확히 조국이 말한 것처럼 검사는 이의제기권이 있다. 그러나 예. 총장은 장관한테 이의제기권이 없다. 이렇게 반박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거꾸로 말하면 스스로 지가 입장을 그 지가 빠져든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는 검찰총장하고 검사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검사기 때문에 지휘하고 지휘하니까 검사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 법무장관은 검사가 아닌 거거든요. 예. 검찰 출신인 방문해도 그건 장관이 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 말한 그 말 자체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장관은 검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걸 지가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지휘하지 않아야 될 장관이 감히 지휘를 시시콜콜하게 하니까 검찰총장이 검사장에 의해서 의견을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도 지난 청문회 때 보니까 그 장관의 지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정성호 의원이 따지니까 네. 아, 장관의 지시가 정당하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거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 그것이 자기한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렇게 답변한 게 그게 가장 정당한 것 같아요. 그 조국이 이렇게 답변했었고 아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답변했었고 조국도 예전에는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정부 때 탄압할 때는 항명이 의무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아, 나 정말 난 조국 보면은 머리만 넘기고 얼굴만 번지르하지 정말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가 그랬대요. 어느 것이 조국 진짜 얼굴이냐. 조국은, 헷갈린다. 조국은 조국 스스로도 조국이 자기 스스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또 많이 덮어놔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장관 수사 지휘권이 처음 발동된 게 천정배 장관 예, 2005년. 예. 근데 오늘 그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의 어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그때의 장관 지휘권과 지금 장관 지휘권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때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건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거다. 기소냐 불기소냐. 근데 지금은 위법 부당의 문제다. 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갖고 지금 부당한 지시를 그 검찰총장이 어떻게 듣겠느냐. 검찰도 그러니까 검사장들이 전부 추미애가 임명했는데도 그 사람들도 와서 반대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이 이른바 뭐 검찰청법 8조를 가지고 지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의 조항을 무식하게 해석한 거고요. 그건 가능한 한 지휘권 행사하지 말라는 그 취지라는 것을 절제 권한, 절제 명시 조항인데 그걸 오버한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김종민 총장 이야기 정확한 건데 예. 2005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이 그때 2005년에. 예. 그때는 뭐 그래도 명분이 있었어요. 네, 명분 있죠. 참여정부였고 민주화 정부였기 때문에 교수가 학자로서 내뱉은 말 그것을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이냐는 것은 논란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수사를 하는 데서 인신구속은 가급적 하지 말라라는 사실은 진보정부에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명분이 있는 거예요. 예. 어? 아니 대학 교수가 그 사람이 무슨 친북이든 아니든 그건 나중에 국민적 평가 역사적 평가를 받아치고 대학 교수가 6.25 전쟁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학문적 견해를 밝혔다고 해서 그걸 수사하는데 수사할 때 반드시 이 사람을 무슨 잡범처럼 해가지고 구속을 하는 게 그렇지 않다. 나는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의 인권의식에 따라서 지시를 한 거예요. 예, 옳은 말씀. 예, 그건 명분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한테 한 게 뭡니까?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권으로서 검찰청이나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인권 차원에서 증진시키려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윤석열 총장이 지난 조국 사태 이후에 우리 살아있는 권력을 계속 조사를 하니 윤석열을 찍어내야 되겠는데 찍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프레임 중에 하나가 바로 MBC가 앞장서서 나섰던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의 기자와의 유착관계를 지금 막 짜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걸 너 손대고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 누가 봐도 이것은
인권 증진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학문 사상의 자유도 이야기가 한 게 아니고 너 윤석열 내가 찍어낼 거야 라는 정치적 뻔한 노림수잖아요. 지휘권을 발동할 사안 자체가 아니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제가 한 말씀을 하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휘권을 발동하려면 그 건에 대해서 설사 공정하게도 돼야지. 그러려면 야 수사 자문단 하지 마라. 네 측근을 네가 보완. 그러면 이성윤 검사장이 하는 수사 심의라도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러면요. 거기도 지금 편파 수사 논란이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는 고안원 유착이라고 지금 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윤석열 보고 너 지휘 떼라 그러면 이성윤도 지휘에서 떼라고 해야죠. 네. 그 정도는 돼야 검사들이 납득이 됩니다. 아 그래? 그래 그럼 이성윤도 빠지고 윤석열도 빠지고 그러니까. 자문단도 패지 말고 심의도 하지 말고 차라리 취미에도 빠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봐도 그래 그러면 문제가 되니 그러면 제3의 중립적인 팀한테 맡기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윤석열만 빼라 수사 자문단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 공정성 문제에서도 정말 그냥 사리 분별만 할 줄 아는 검사들이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어제 오늘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과거에도 그 총선 전에 추미애 리스크 얘기가 나왔어요. 추미애가 나설수록 우리 표 떨어진다 했는데 최근에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데 이게 국민들로부터 욕먹을 짓만 하고 있어서 추미애 괴물론 뭐 이런 얘기 완전히 괴물이 되어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 뭐 추미애 장관이 본래 고집이 센 분이니까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그 환노위원장 할 때 그 유명한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아마 대통령이 고만하라고 그래도 고만 안 하실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과 유선희 총장의 저 마지막 기싸움은 아마 끝까지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지금 테러를 자기 스스로 막아놨어요. 수사지휘권 제거 없다. 지금 오늘 또 다시 법무부에서 보도자를 내가지고 검찰총장은 자고우면 하지 말고 자기의 그런 지휘 그걸 신속히 이행하라 또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는데 과연 지금 추미애 윤석열 간의 이 싸움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사실 뭐 예측하기가 좀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런 또 과거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이라든가 법무장관을 지내신 분들의 여론도 지금 수렴하는 중인 모양이에요. 또 언론 쪽의 여론도 수렴해서 어떻게 보면 외곽 때리기를 해서 여론이 이렇다. 그런 우회 전략을 지금 쓰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결국은 추미애가 무릎을 꿇어야지 않겠나 하는데 이 정권이 한번 또 정해놓으면 절대 물러서거나 사과하고 양보하는 법이 없어갖고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모를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은 뭐 언론에도 나왔고 저도 뭐 전에 들은 바로는 주위 측근들한테는 절대 사표 안 낸다. 예,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양반도 뭐 박근혜 때 그렇게 탄압을 당해보면서도 끝까지 고군 검사로 좌천됐으면서도 끝까지 버텼던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거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추미애 장관도 뭐 추미애 리스크가 있고 뭐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설사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와서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말린다 하더라도 저는 또 추미애 장관 특유의 또 그 고집 못 꺾죠. 그래서 추다르 그 정도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지금 삼보 일배 하는 거예요. 충성으로 충성심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노무현 탄핵시켜놓고 삼보 일배를 또 호남에 가서 했잖아요. 광주에 가서. 네. 이제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추다르크 고집 불통의 추 장관과 권력에 굴하지 않는 윤석열 총장 간의 갈수록 흥미진진한 싸움은 또 지켜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추미애는 어제 대검에서 검사장 회의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도 법무부 측은 총장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은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선에서 지금 봉합을 해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윤 총장도 한정없이 일은 또 미룰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국민들이 좀 답답한데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로 자기가 관할하는 정부 내에서 싸움이 그것도 보통 무슨 아랫사람들 싸움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검찰총장,
준 사법기관의 총수하고 법무장관하고 이렇게 싸우면은 네. 아 가닥은 누가 잡아줘야 합니까? 정세균 총리가 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면 대통령이 뭐 추미애를 선택할 건지 윤 총장을 선택할 건지 뭐 이렇게 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왜 저렇게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대통령이 워낙 말이 좀 없는 분이니까 어찌됐든.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관과 총장이 부딪히는 것 자체가 일단 짜증이 나고요. 예. 그 다음에 부딪히는 사건도 철저하게 그 자기 편에 대한 프레임을 갖고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검언유착 사건도 그렇고, 한명숙 무슨 뭐 증인 뭐 진정 사건도 마찬가지. 국민들의 민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 검찰 조사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검찰의 피해 여기 검찰의 피해자로서 뭐 검찰에 무슨 고소 고발한 사람들이나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의 그런 어떤 민생을 도와주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장관님 한다면 오케이.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살아있는 권력을 찍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물러나게 하려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언론과 오히려 그 대깨문이 갑작한 공작 사건에 장관이 편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미 대법까지 유죄 판결 다 나가지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총리 살려내겠다고 그 사기꾼 천하의 사기꾼 아닙니까? 특가법으로 예. 지역 살고 있는 놈이 나와가지고 자기 당했다고 하는 걸 진정했다고 예. 이 사건 어떻게 맡아라. 장관이 그런 걸 시시콜콜하게 두 건 하지 말고요. 정말 전국 각지에서 눈물로 피눈물 흘리면서 검찰과 그 법무장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 제발 장관 똑바로 좀 하시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지금 이 추악한 싸움. 추미애 장관이 싸움을 걸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은 윤석열 장관이 검심에 뒷받침을 받고 있고 또 여론의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무릎을 꿇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